오늘부터 금소법이라고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라 기자, 네. 금소법에 대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이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부에만 적용이 되던 설명 의무 준수라든지 불공정 판매 행위, 이런 6대 판매 원칙이 있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규제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 범위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고요.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규정도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권리 내용들도 신설이 됐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릴 거고요. 판매 제한 명령권 등 사후에 소비자 구제 방안들도 마련이 된 것이 일단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가 확대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청약 철회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품이나 계약상 문제가 없어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험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에 빠른 날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고요. 투자 상품과 대출 상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법 계약 해지권이 새로 생겼는데요.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뭐 설명 의무를 제대로 못 들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가입한 상품은 또 5년 이내에 환불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도 생겼고요. 또 소송이나 분쟁을 갔을 시가 생겼을 때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권도 생겼다라는 점이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준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좀 성급하게 시행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재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도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 발의된 개정안면 10개라고 합니다. 10개, 네.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는 또 의견과 또 일치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총 9개의 금소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였는데 여당에서 한 6개, 그리고 야당에서 3개 발의한 상태고요. 또 이번 주에 개정안이 하나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는 이슈 있었고, 사실 이제 금소법 같은 경우에는 첫 출발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런 법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도에 이제 처음 발의가 됐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는데 이제 번번이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된 계기를 보니까 지난해 왜 라임 펀드나 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등의 불완전 판매, 이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원성이 잦아다 보니까 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겨우 본회의를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물살을 탄 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지적되는 부분은 모호한 구석이 많다라는 건데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뭐 입증 책임 전환, 그리고 집단 소송제, 이건 사실요 입장이 엇갈리면서 그동안 이견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렸던 그런 일련의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빠져 있어서 지적의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금융권 지금 혼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쪽짜리 법안들이다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좀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감독 규정 같은 경우에도 시행되기 5거래일 전에 나왔고 현재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 또한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혼란이 현재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만들이 좀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일련의 흐름을 보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적응 기간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금소법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몸을 낮추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판매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시는 네. 분들 네.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네. 이해가 부족할 그렇죠. 이게 예,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지 저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 더 드려드리면 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 설명서. 그러면 과연 핵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딱 생각해봐도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법망에 걸릴 일을 아예 하지 말자라고 몸을 낮추고 있는 현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뭐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텔레머신에서 네. 그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걸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4월 말까지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 의무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하나은행도 AI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이게 하나 로봇 신규 거래 이거를 5월 9일까지 일단 한시 중단합니다.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창구에서 은행 창구에서 상품도 안 팔고 지금 비대면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연령이 좀 있으신 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혜택이 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법들 뭐 개정안 이런 부분 또 시행 이런 부분을 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택권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취지는 좋은데 뭐 당분간 좀 혼란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혹시 금융권이나 금감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 기자가 언급을 했듯이 이 시행 가이드라인이 너무 늦게 제시되는 바람에 최근 분주히 내부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입장이 업계에서는 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이나 적용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시행 세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안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입장을 업계에서는 보였고요. 일단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을 하고 인식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부터 각 업계와 함께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현장 애로 사항을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그리고 내일은 손해보험사와 함께 간담회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어서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금소법 안착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그런 입장을 금감원에서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당국과 업계가 조금 더 빠르게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